70년 전의 일이지만 4.3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잊을 수 없는 비극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경찰 영웅이 된 한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길을 따라 20분. 수풀이 우거진 이 공동묘지에 우리가 찾던 그분의 묘소가 쓸쓸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영순, 그분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하던 제주도의 1949년 초, 하머리에서는 자수한 좌익 총책이 가지고 있던 명부가 발각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명단 속 주민 100여 명은 무장대 조력자로 간주되어 다가올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모슬포 서장 대리였던 문영수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마을 주민들을 살려달라는 모슬포 교회 조남수 목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연루자들을 자수하게 하고 살해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합니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용기 있는 판단으로 100여 명의 생명을 구해낸 것입니다. 서장은 그때는 그 쉬어보고 아니었습니까? 5만 년도 맞아. 그리고 너희들 너희끼 오라고 때는 일제 산산하고 상쾌한다잉. 너 오늘 때는 우리 경찰로고 협조해야 한다. 이 동기백이 말을 안 했으나 그 소리야. 이 살벌한 시대에 문영순 서장이 자신의 목숨을 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로 반백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던 용기와 민족의 비극을 목도하며 느꼈던 안타까움이 모슬포에서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도 이 예비 검속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진행되었고 수백 명이 암매장되기도 했습니다. 모슬포에서 성산포 경찰서장으로 옮겨온 문 서장에게도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이 내려오는데요. 성산포 예비 검속자의 운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때 경찰 영웅 문영순 서장이 다시 한번 나섭니다. 총살 명령서 위에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고 쓴 다음 총살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들을 295명이나 살려냅니다. 저희 이 세상에 나오도록 해준 거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지만도 사회에 저희 아버지는 문 소장님입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뿐 아닙니다. 그가 겪었던 격동의 세월을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순 없지만 이 묘비 앞에 서서 그가 나라를 위해 싸웠고 국민을 위해 뜻을 세웠던 그 뜨거운 정신을 가슴 속에 담아갑니다.
오늘의 나는 어땠나요? 국민을 위한 길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았었나요? 70년 전 우리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길을 택했던 경찰 영웅 문영순 서장을 우리는 가슴 깊이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